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양적 완화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와 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원이라며 해고가 쉬워지는 원샷법 등을 대기업에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입니다. 서울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 또 노도강 지역으로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는 비유를 낳은 그 양적 완화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매 조건부 채권을 3개월간 무제한으로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가 나오자 금융시장은 크게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양적 완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윤 부총재는 시장 수요에 맞춰 수요를 전액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의 양적 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꼭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돈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한은은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 RP를 일정 금리 수준에서 매입합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RP 매입 대상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이번 조치로 실제 어느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 공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 부총재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에 RP 대상 증권에 추가된 대상 증권의 발행 규모를 약 70조를 추정하고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방침만 결정됐을 뿐 실제 입찰 과정에서 요청액이 얼마 들어올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4월 5일 이후에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주차에 접어들고 있어 국민의 피로감도 심하고 또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그 부분을 고민하며 방역과 생활이 조화되는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주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직장, 식당, 또 대중교통 등 일상에서 필요한 방역지침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4월 6일 전국 학교의 개학에 대해서는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와 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증권사들은 앞다퉈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가에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을 줄줄이 낮춰잡고 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 가운데 10곳 중 8곳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죠. 미국하고 유럽이 뭐 여행 금지, 유통 상가 거의 영업 중단, 뭐 이동 제한 등에서 이 수요가 되게 급감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생산 차질이 분명히 생겼어요. 중국 내 수요는 약해진 것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기대했던 것보다 하회를 합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 4,352억 원.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5.4% 감소한 겁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22.9% 줄었습니다. 증권가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은 업황 개선을 기대했던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철강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대한항공은 두 달 새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94%나 급감했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 SDI, LG화학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상장사 10곳 중 6곳의 실적 눈높이를 반영하는 기업 목표 주가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개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1.1%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과제 17건을 제안했습니다. 제안과제에는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 인하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정경련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폐지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기업활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경련이 골목상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유통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들의 비자금을 정권에 상납하고 또 극우단체에 자금을 대는 등 정경유착의 잘못을 저지른 정경련이 반성은커녕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재벌 대기업의 사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문다의 서청석 기자가 연이어 보도해드립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날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유통 부분에 있어 규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6가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정경련의 대부분 제안이 오롯이 대형 유통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정경련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1에서 3년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토록 촉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협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데 이를 없앤다면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대기업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 할인 행사 활성화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납품업체에 의한 할인 행사의 부담은 대형 유통사가 아닌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정경련은 또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판매 촉진 규제 적용 예외를 확대하고 판매 장려금 지급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경련이 골목상권인 버려두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삼아 대형 유통사들의 규제 완화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그나마 정착됐던 문화 자체가 되게 또 소비 문화가 허물어지게 되는 여지가 있을 수도. 비대면 소비 같은 것들이 많이 클 텐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거나 하부 체제를 가지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 더불어 현재 대형 유통사들이 매출 급감 이유로 꼽는 온라인 비대면으로의 소비 이동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것으로 규제 완화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긴급구조 정책에도 소상공인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경련의 제언대로라면 이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대기업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허창수 회장이 직접 나와 기업활력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의 확대는 한마디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기업활력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제조업은 사업이 보통 인력 중심이기 때문에 힘들 때 가장 쉬운 기업 보전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전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고 많은 돈을 기업 살리기에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혈세를 대거 투입하는 마당에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최대한 해고를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은커녕 기업만 살겠다고 직원의 해고를 쉽게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51조 6천억 원을, 금융안전자금에 4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수십 년째 규제 완화가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경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며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저출산이 고착화돼 심각한 내수 위축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언제나 규제 완화라는 똑같은 처방만 되풀이하며 이익만 취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비자금을 상납하고 극우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못된 짓을 일삼았던 적폐 전경련이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마용성, 노도강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0.1% 떨어지며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북 인기 지역인 마용성 지역은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마포구는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3%로, 용산구는 지난주 0.02%에서 0.01%로 각각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그동안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노도강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5%, 도봉구와 강북구는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6%로 오름폭이 각각 둔화됐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었고 코로나19 사태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잠실 집값을 이끄는 이른바 엘리트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3억 원에서 4억 원 낮은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 6일 리센츠 아파트가 16억 원대에 거래된 데 이어 최근엔 트리즘 아파트 급매물이 17억 원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집값 하락이 시작되는 걸까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잠실 지역 집값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엘리트 아파트. 어제 엘리트 가운데 트리지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이 17억 원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리센츠 아파트가 16억 원에 거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잠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또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등장하자 하락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 17억이면 예정을 두면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벌써 다 계약이 된 건데 됐을 텐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이거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또 어떻게 돌아갈지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번에 나온 매물이 상대적으로 비인기동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트 아파트 모두 3천에서 5천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여서 동별로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집값 전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얼어붙은 매매시장 분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같았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생산기지 셧다운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계가 내수시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G80과 아반떼 등 전략 모델을 일정대로 출시해 상반기 판매량을 사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1분기 내수 시장에서 대여급 신차를 연달아 선보입니다.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저 코로나를 겪은 국내 시장이 올해 실적을 견인할 보루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대차의 해외 생산 기지 중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인도, 브라질 등이 셧다운되며 26일 기준 정상 가동 중인 곳은 러시아, 터키 공장과 기아차의 멕시코, 인도 공장뿐입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세계 판매량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 때문에 국내에서의 출시를 계획대로 이어가고 생산량도 늘려 기존 신차 사이클을 사수한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출시된 기아차의 중형 SUV 소렌토는 사전 계약 18일 만에 2만 6천 대를 넘기며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보다 6배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5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7세대 올뉴 아반떼 역시 사전 계약 첫날 만 대 돌파로 1세대 아반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다음 달까지 예정된 신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약 180만 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각 차종마다 이 판매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쌓인 곡선을 타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신차의 투입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한편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대차는 한시적으로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확대하는 안을 노조 측에 제안하고 다음 달 6일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주가 방어를 위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식 총 817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19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에 걸쳐 현대차 주식 405억 7천만 원과 현대모비스 주식 411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58만 1,333주와 현대모비스 30만 3,759주에 해당하는 규모로 평균 매입 단가는 현대차가 6만 9,793원, 현대모비스는 13만 5,294원입니다. 현대차는 정수석 부회장이 배당소득 등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그 결과 보통주 지분은 현대차 2.62%로 0.27%포인트가 현대모비스는 0%에서 0.32%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끝없이 하락하던 주식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등에 앞서 이미 펀드 시장에서는 주식 상승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은 어느 때보다 극심했습니다. 이달 초 2000선에서 시작했던 코스피는 지난주 1400선까지 추락했고 630선을 바라보던 코스닥 역시 48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코스피는 1700선, 코스닥은 520선까지 오르며 반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 반등 기미를 보이는 주식시장의 흐름은 펀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증시 하락에 힘입어 25.24%에 달하는 수익률을 낸 인버스 펀드는 설정액이 감소하는 반면 시장 급락 여파로 마이너스 24.43% 수익률을 기록했던 인덱스 펀드의 설정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평가사 FM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을 정방향으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설정액은 1조 6천억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향후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가 포함된 인덱스 주식 기타의 설정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인버스 펀드를 팔고 상승장에 베팅하기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가 5% 넘게 오른 지난 25일 기관 투자자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포함한 인덱스 펀드 3,170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날 인버스 펀드에서 2,740억 원가량의 자금을 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역시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수 상승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오는 4월 전국적으로 3만 6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 3만 가구가 넘은 건 2015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5,252가구로 전체 69.2%를 차지했고 지방도시가 5,800여 가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팀장은 올해 초부터 청약 업무 이관 때문에 분양이 1월부터 시작을 못했고 코로나 사태로 분양 일정이 연초부터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4월 이후로 물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피자 가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의 코로나 버거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자 가게는 사람들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해서 먹으라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에서 코로나 버거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 모양의 햄버거를 먹은 뒤에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다며 인류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장난스러운 메뉴 출시가 자칫 비난을 받을 법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자는 메시지 덕에 현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가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본뜬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처음 설치된 이 드라이브스루 검사장 앞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멕시코인들의 차량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운전자들이 보호복을 입은 보건요원 앞에 차를 세우기만 하면 체온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한 뒤 수일 내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디어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한국에서 처음 고안됐다면서 한국은 새로운 감염에 대한 추세를 누그러뜨린 공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삶이라며 텅 빈 뉴욕타임스퀘어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광고판의 불빛은 여전하지만 거리에는 사람과 차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텅 빈 거리에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기만 한 도시의 불빛이 음산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텅 빈 타임스퀘어의 모습을 마치 고담 유령 마을을 보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리는 어떠한 날에도 늘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싸움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로 영국이 사실상 봉쇄에 들어간 지 4일째인 지난 25일 런던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데 적응하고 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런던 도시 중심부는 보통 하루 종일 교통체증을 보여왔는데 이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영상에는 도로 대부분이 한산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원 등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몰려 있었습니다. 왕립공원인 프림로즈 힐에는 경치를 구경하고 조깅을 하거나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일광욕을 즐기는 영국인들이 따뜻한 봄 햇살에 저항하지 못하고 외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결혼식,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습니다. 결혼식에는 5명, 장례식에는 10명만 각각 참석할 수 있고 집에서 하는 파티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호주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7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벌금 액수가 5배에 달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와 영국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각 100만 유로를 기부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3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메시가 기부한 100만 유로는 자신의 소속팀이 있는 바르셀로나의 대학병원과 고향인 아르헨티나 병원에 나뉘어 전달됐습니다.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은 바르셀로나 의대에 100만 유로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메시는 과거 스승과 제자로 FC 바르셀로나의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감독과 팀의 에이스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연패, 챔피언스 리그 우승 2회, 스페인 국왕컵 우승 2회 등을 합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새벽에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구름이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돼가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 산간과 지리산 인근에는 내일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라도와 경남 등 남부지방은 최고 60mm, 경북 북부와 충청지방은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경남 동해안은 내일 밤에,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또한 서쪽 지역은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 서울이 아침에 14도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속초가 12도, 강릉이 14도로 아침 시작하겠고요.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13도, 대구 1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이 18도, 대구는 19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